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얍! 평양의 지하철이요. 평양 지하철은 엄마한테 듣기로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엄마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와가지고 난 어차피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항상 이제 너는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른다고 넘어가고 네가 엄마한테 물어봐라. 어제 엄마가 북한에 40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또 엄마가 대학교까지 북한에서 나왔으니까 게다가 엄마는 평양에서도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아빠는 또 평양 출신이었고 근데 아빠가 조금만 잘못해도 평양에서 내리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리친 게 함경북도 언성군 사회 담배 농장으로 지방을 내리친 거거든요. 물론 아빠가 지방으로 내리칠 때는 우리가 생기기도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평양에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봤대요. 근데 평양의 지하철은 여기랑 다르게 여기 지하철은 왜 지하로도 가다가 지상으로도 가잖아요. 근데 평양 지하철은 100m 이상 내려간대요. 100m 이상 내려가가지고 진짜 이쁘고 진짜 멋있대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평양 지하철은 이제 지하 궁전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지하 궁전.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보다 먼저 생겼대요. 이제 평양 지하철은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먼저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지하철만큼은 끝내준대요. 진짜 장난 아니래요. 와 진짜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엄마한테 듣고 나서 나는 평양에 지하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엄마는 평양 지하철 타봤다 그러니까 엄마가 색다르게 보이대. 왜냐면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알지도 못하는 그 기차 칙칙폭폭 칙칙폭폭 해가지고 연기가 나는 삐 하고 연기가 나는 그런 기차만 타봤는데 엄마는 지하철을 타봤다니까 그것도 엄청난 지하철 한국 지하철이랑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난 지하철이라 하거든요. 그런 지하철 타봤다니까 진짜 되게 신세계였어요. 야 평양은 역시나 일반 지역이랑 다르긴 확실히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해했던 게 출신 성분이 좋아야만이 평양에서 살수 있다고만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게 맞는 얘기고.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이제 일반 지역에 이제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평양에 가서 살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엄마 말로는, 물론 평양에서 출신 성분이 좋아야 살수 있지만, 출신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좀만 잘못해도 지방으로 내리치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이제 토대가 좋거나, 그리고 깨끗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거나 뭐 감옥 갔던 적도 없고 뭐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고 해가지고 하면은 평양에 가서 살수 있대요. 그리고 평양으로 시집으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간부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는 지방 사람이야. 근데 이 간부는 평양 사람이야. 그러면 평양으로 시집을 올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게 이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출신 성분이 좋고 아무리 잘 살아도 좀만 잘못해도 지방으로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평양으로 와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능하대요.